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국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1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공감과 소통의 조직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청렴특강 및 공익신고교육이 개최됐습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지난 27일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공감과 소통의 조직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청렴특강 및 공익신고교육이 개최됐습니다. 교육에서는 먼저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직접 강단에 올라 청렴특강, 청렴실천 의지를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습니다. 이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강단에 올라 공익신고 이야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실질적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무원의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 안건 처리와 현장 방문도 진행되는 등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7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다음 회기는 다음 달인 11월 15일 제2차 정례회로 개회할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신규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신규 위원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보고와 우수 프로그램 성과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 돌봄 및 학습 지도, 심리 정서 지원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21회 강서 서인협회전이 지난 24일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강서문화원 갤러리서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회전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지역 내 서예인들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강서 지역의 서예 작가와 동호인들이 1년간 갈고 닦은 서예 솜씨를 뽐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향긋한 묵향과 함께 49개 작품의 다양한 필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서 서예인협회는 매년 좋은 글과 서체로 지역 내 서예인들에게는 저변 확대를, 국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